국내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 최대 약 23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내거는 등 고객목에게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. 갤럭시 S10의 출고가는 105만 6천 원으로 최대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까지 더해질 경우 7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이동통신업계는 지난 25일부터 일제히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 사전 예약을 시작한 가운데 통신사별로 요금제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23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. 갤럭시 S10 시리즈는 총 3종으로 나뉘며 갤럭시 S10e의 경우 89만 9,800원, 갤럭시 S10은 105만 6,000원, 갤럭시 S10 플러스는 115만 5,000원입니다. SK텔레콤은 지원금 규모를 가장 많이 책정했습니다. 요금제 T시그니처 마스터를 선택하면 23만 7,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최대 15%까지 가능한 추가 지원금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갤럭시 S10e는 62만 원, 갤럭시 S10은 78만 원, 갤럭시 S10 플러스는 88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. SK텔레콤의 요금제별 지원 규모는 스몰 6만 5천 원, 레귤러 8만 9천 원, 미디움 10만 9천 원, 라지 13만 5천 원, 패밀리 15만 8천 원입니다. 공시지원금은 세 모델 모두 동일합니다. KT는 온프리미엄 요금제에 16만 5천 원으로 가장 높은 지원금을 내놓았습니다. 이어 온비디오에 14만 원, 온톡 9만 9천 원, LTE 베이직에 6만 7천 원, Y주니어에 4만 1천 원 순입니다. 세 모델 모두 공시지원금은 동일합니다. LG U+는 데이터 88 요금제를 이용하면 최대 공시지원금 17만 9천 원이 나옵니다. 이어 데이터 33 6만 8천 원, 데이터 44 9만 원, 데이터 59에 12만 1천 원, 데이터 78에 15만 9천 원 순입니다. LG U+ 역시 세 모델 모두 동일한 지원금입니다. 이 통사들의 이 같은 판매전으로 소비자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.